아, 이거 어렵습니다. 지하주차장이에요. 아이코. 지하주차장 올라가는 건가요? 살짝 올라가는 것 같죠? 여기에 뱅글뱅글. 거울. 그리고 요 통로는 차두대 교행이 안 됩니다. 차한 대밖에 못 가요. 가서, 요 차가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겠죠?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차가 멈추어 있고,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대가 갈수 있어요. 이렇게, 이렇게. 예. 그리고 거꾸로, 만약에 이 차가 먼저 이쪽으로 들어왔으면은 뱅글뱅글이 저쪽에 돌아요. 뱅글뱅글 들어오면은 올라가는 차가 잠깐 기다렸다가 온 다음에 가야 된대요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못 보고 중간에서 만날 수 있으면은 더 짧은 쪽에 있는 사람이 뒤로 빼서 서로 교행할 수 있는 그렇게 천천히 가야 되겠죠. 블록차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가 올라갑니다. 뱅글뱅글 뱅글뱅글 멈췄는데 상대차가 들이받았어요. 내가 틀어야 상대차랑 서로 교행이 돼요. 여기서는 아직 교행이 안 되는 곳이에요.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는 50대 50 주장합니다. 상대는 50대 50, 블박차는 100대 0 주장합니다. 어떻습니까? 차두대 교행이 안 되는 좁은 통로에 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경광등이 돌고 있었다. 그리고 블박차는 멈췄다. 상대차는 경광등, 거울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 가서 부딪혔기 때문에 상대차 100% 잘못이다. 아니야, 여기는 어차피 차두대 교행이 어려워. 그래. 그럼 뭐, 둘다 똑같지 뭐, 50대 50. 상대는 50대 50 주장합니다. 블박차도 혹시에 대비해서 빵! 한번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? 10 내지 20? 셋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요? 투표 시작. 그래서 뱅글뱅글 돌 때는 들어가지 말고 좀 기다리든가, 들어가더라도 천천히 꺾었더라면, 그럼 보고서 뒤로 후진해줄 수 있잖아요? 차두대 교행이 안 되는 저런 그 지하주차장. 뱅글뱅글 돌 때는요, 뱅글뱅글 돈다는 건 차가 오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거울을 봐야죠. 여러분들의 100대 0이라는 의견이 92%입니다. 블박차에도 10 내지 20 있다는 의견이 8%인데요. 블박차가 뭘 어떻게 써야 될까요? 블박차가 이미 들어섰고요. 예. 상대차는 저 멀리 있는데요. 그럼 저 차가 알아서 비켜줘야죠. 그런데 딱 가니까 보고 꺾어야죠. 블박차 뭘 어떻게 더 조심해야 될까요?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저럴 때 전부 다 빵빵 하면은 시끄러워서 지하는요 빵 하면 소리가 팍 퍼지잖아요. 저는 블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92% 블박차 잘못 없다. 그렇죠? 그 통로는 차두대 교행이 안 돼요. 그러면은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건 차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 상대차가 멈춰야죠. 그리고 블록차 꺾자마자 퍽 때리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? 저는 블박차에게 잘못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.